2800증 때 아나분 편지까지 해서 보내주셨어. 2800증 때 아나분 아이디가 뭐였더라? 들어가서 보죠. 오 장난 아닌데 페이드까지 넣었어. 봐봐. 마치 유튜브 영상인 줄. 아이디 뭐였지? 바쿠나마님. 우리나라 서버 아니다. 북미 서버에서 하신 것 같아. 녹화부 화질은 죽여주는데 이거 편집하실 때 편집 잘 못하셔가지고 블러 들어가 있어. 블러. 막 녹화는 이렇게 안 됐을 거야. 오오 오. 북미에서 하시는구나. 어? 아니? 거의 유튜브 영상인데? 중간 부분에 심지어 페이드 넣고 삭제했어. 저 2800점 대 맞아요? 일단은 지금 영상은 다이아인데. 지극정성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? 개 잘 재우시던데? 폐주 메임 나보다 좋은데? 나보다 좋은데요? 아아 이거는 숨이지 말고 그냥 E 날렸으면 깔끔했는데. 굳이 근데 패치말 필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저렇게 익혀두면 좋죠. 자, 아 이건 수면적 재우려다가. 금방 비명이 들렸어. 어? 어? 이랬어. 오! 오! 컨트롤적인 부분은 나보다 좋으신데? 근데 이거 포지션 안 좋다? 이거 거기 계시면 안 됐어. 뒤에 계셨어요. 충분히 뒤로 빠질 수 있었는데. 포지션적인 부분만 좀 가르쳐드리면 되겠다. 포지션이 너무 앞에 가 계셔. 아나 포지션이 아니고 약간 매크리 포지션 느낌이야. 모두 내게 합류해라. 포지션이 너무 앞쪽이고. 아이고 약간 급하실 때는 부족해.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이런 소강 상태일 때는 에임이 좋으신데 약간 급한 상황일 때는 침착함을 잃으시는 것 같아. 침착하게 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에임 실력이신데 이런데 중간에 이런 혼전, 난전 속에서 스킬을 활용하시는 거나 지금 보니까 그 정도로 날 쫓아낼 수 없어. 난전 상황일 때 약간 뭘 해야 될지 약간 잘 모르시는 것 같아. 대기 중일 때는 좋아요. 대기 중일 때 그냥 플레이 기본적으로 대치 상황일 때 플레이하시는 거는 깔끔한데 싸움 도중에 약간 포지셔닝이라든지 자기가 어떤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에이밍 전반적으로 능력이 하락을 해.
아, 그 이거 라인 채울 수 있었는데. 이거 여기에 수리탄 던져주고 평타로 힐하셔야 돼. 근데 옆 포지션 안 좋아. 오른쪽으로 돌아가셔야 돼. 위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. 아. 이거 이아 아, 아니 이 수면침을 무조건 우선순위로 쓰시는구나. 적이 보이면 이를 던져야 더 좋을 상황도 있는데 일단은 수면침을 먼저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수면침을 먼저 날리시네요. 침착하게 겐지를 맞추려고 했지만 약간 알렸어. 침착한 건 좋았어요. 금방 겐지 확실하게 저으려고 질풍차 빠지고 나서 각 재고 나서 수면침 날렸는데 약간 에이밍이 부족했어. 수면침 자체는 못 쏘시는 건 아니신데 쏠 상황만 제대로 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. 겐지 뒤쪽이 겐지 평타 일 안 하는 거는 그 뭐 사람마다 달라요. 그 아나 플레이 하시는 분들 보면 평타일 잘 안 하시고 저격이나 폐주무로만 하시는 분들도 있어. 그 아나 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아나 유저마다 달라요 그거는. 그냥 평타로 힐하는 거에 장점은 내 위 아나 위치가 노출이 안 된다는 거에 있는데 애초에 위치가 이미 노출되면서 있는 상황이라서 굳이 뭐 이분 그냥 평타 힐 연습 안 하셔도 딱히 상관 없을 것 같아. 깔끔하게 스나일 에임은 좋으시니까 그냥 스나일로 하시는 게 대중이나 나을 것 같아. 딜 하는 거네. 딜 하는 거 말고 수면층 낭비하고 스킬을 수면침 너무 위주로 쓰는. 그게 수면침 낭비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했듯이 굳이 수면침을 안 써도 되는 상황에서도 지금 수면침을 쓰고 계십니다. 와, 이거는 수면침 안 쓰고 그냥 맥크리한테 힐벤 던지고 그냥 평타 딜하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수면침을 일단 던지고 보셔. 아까 첫 라운드 때는 굉장히 침착하게 수면침을 날리셨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수면침을 낭비하시는 느낌?
벤지디. 아니야, 이거 수면식 거리 아니었어. 차라리 겐지 들어오고 반사 빠졌을 때 근거리 쓰시는 게 훨씬 나았을 것 같아. 아, 이거는 솔저 1회조가. 아, 이거 살릴 수 있었는데. 한조 조심하고. 한조 위에 머리 위에 저기. 이건 재우는 게 이득이 없는 수면침이야. 이런 수면침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수면침. 재워봤자 우리가 못 잡잖아요. 이런 수면침을 안 쓰는 게 나아요. 맞춰도 이득을 못 보는 수면침을. 약간 아나 실력이, 아나 실력이라기보다는 에이밍 실력은 그렇게 안 좋으신 분이 아니에요. 스킬 쓰는 거라든지 그런 쪽만 좀 고치시면 충분히 점수 쉽게 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재워줘야죠, 호그. 어, 그래, 이런 거 재워줘야 돼요. 저는 라인 앞에 붙는 거, 왜냐면 저런 애들을 라인만 보고 오는 거기 때문에 수면지 PR 무빙을 안 치거든요. 그럼 저런 걸 딱 재워주면 돼. 이것도 수면체 쓸 필요 없었어. 호그 평타 2 평타 평타. 오케이, 깔끔. 석양 오른쪽 잡았고. 이거 힐벤
잘 넣어야 돼. 아! 그래도 맞기는 맞겠다. 아, 방체 배그 지금 좀 이따 할 겁니다. 좀 이따가 아니고 바로 할 거예요. 이거 끝나고 잠시 하는 거라서 그냥 일단 갭 냅뒀어요. 제가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서. 이런 거 수면치 쓸 필요 없어. 아나 수면침이 쿨타임이 길기 때문에 아나 수면침이 거의 다른 애들 공급기랑 맞먹는 이런 그런 스킬에 쿨타임도 길기 때문에 막 쓰시면 안 돼요. 절대 맞췄을 때 얻는 이득은 다른 애들 공급기하고 동급이나 봐야 돼. 이런 거는 잡았죠. 이렇게요. 자리야. 이거는 힐벤. 수민치 안 써도 돼. 아. 전반적으로 아나 분들 점수 다이아 꺼내서 못 올라오시는 분들 보면, 다이아나 플레이해서 못 올라오신 아나들 분들 보면 스킬을 너무 막 쓰셔요. 이분이 전반적으로 에임 상태는 안 나쁜데 스킬 막 쓰는 건 똑같아 다른 아나 유저들하고. 그것만 고치면 점수가 확실히 올라가는 게 보장되시는 분. 에이밍 실력은 오히려 저보다 좋은 느낌인데.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. 지금 대충 게임 도중에 제가 피드백 드린 거 그냥 좀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. 수면침은 일단 우선순위가 수면침보다는 그 힐벤을 위주로 먼저 쓰세요. 왜냐면 쿨타임이 더 짧기 때문에 못 맞추더라도 리스크가 적고. 그리고 힐벤은 꼭 써야 될 타이밍이 상대들 뭐 카운터 치는 용도 그 카운터 치는 용도일 텐데 궁극기 그런 타이밍 아니면 썼을 때 그런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맞추기도 쉽고 범위도 넓어서. 수면침은 한 번 못 맞추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. 쿨타임도 긴데다가 다른 애들 카운터 칠 게 워낙 많은데 막 써버리면 안 되거든요. 무조건 일단은 E를 먼저 쓴다는 생각으로 쓰고 그 다음이 안 될 때 시프트를 누른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기본 플레이 마인드를 먼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. 굳이 수면침을 안 써야 되는 상황을 좀 이 잘 인지를 해주셔야 돼. 지금은 일단 수면침 쏘기 전에 몇 번 생각을 하세요. 내가 이걸 맞췄을 때 일단 맞춘다는 가정하에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이 아닌 걸로. 처음에 아니다 못 맞춘다는 가정하에 일단 못 맞춘다는 가정하에 나 맞춘다는 가정하에 먼저 생각하세요. 그래야 먼저 쏘는 타이밍일 테니까. 맞춰도 이득을 못 보는 거는 안 쏘는 게 좋으니까 일단은 내가 얘를 맞춰도 얘를 못 잡거나 얘를 눕혀놔도 이득 볼 게 없다 하면 굳이 수면침을 쓰지 마세요. 그리고 만일에 맞추면 이득이 된다는 판단하에 쐈는데 못 맞췄을 때 있는 리스크까지도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돼.
그 다음에 수면침을 쏘세요. 진짜 긴박한 상황 아니면 그거 충분히 생각할 시간 있거든요. 수면침 쏘기 전에 한 그 한 2초, 1초, 2초 정도만 생각하면 대충 감 오잖아요. 딱 했을 때 바로 이걸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딱 감이 잡히잖아요. 몇 번 해보시면 감이 잡힐 거예요. 그러면 그건 감을 좀 찾으시면 될 것 같고, 에이밍적인 부분은 아까 보시니까 굉장히 좋으신 분이니까 그런 거 고치시면 충분히 마스터 조금 더 가면 그 맛까지도 갈 수 있으신 것 같아요. 지금 브리핑을 안 하시니까 북미섭이라서 그렇고, 국내서 오셔서 하시면 더 잘할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